필리핀 가 있는 동안 그는 종종 문자를 보내왔다. 그리고 탈북 학생 중 영어 좀 하는 친구들이 간증이나 강의를 했던 영상들도 카톡 메시지로 보내주었다. 태국까지 순회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다시 K씨가 연락이 왔으며 당시 나는 영어 말을 조금 했고 우리는 에게도 미국인 영어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었다. 또한 프리덤 팩토리라는 곳에서 일하며 수입적인 것을 채우기도 하였으며 재밌는 것은 K씨가 그 회사 광고를 예쁜 언니들과 찍었는데 꽃미남 K씨로 등장했다. 나는 이후로 계속 꽃미남 K씨라고 부르며 장난쳤다. 나도 그를 통하여 좋은 멘토들을 소개받았고 또 주위 친구들에게 그가 하는 일들을 공유하여 친구들도 원어민 선생님, 영어 선생님을 만나게 도와주었다. K씨의 봉사하는, 베푸는 마음은